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연기를 하셔갖고 역시 그 끼가 있으시네요. 정말요? 네, 소질도 있으시고. 뭐 어떻게 다음 영화 캐스팅 해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배우 박중훈 씨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부르셔도 되는데 이번에 제가 영화 감독을 한 편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가지고 부산 영화제에 찾아왔어요. 감독 말대로 잘해줘. 이렇게 서서 액션 바로부터. 배우에서 이젠 감독으로 데뷔 28년 만에 멋지게 도전장을 던진 박중훈. 톱스타스 여러분, 촬영 끝났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영화,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톱스타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한 톱스타의 매니저가 정작 톱스타의 꿈을 꾸고 실제 톱스타가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추락하는 그런 강한 드라마예요. 매니저 역에는 엄태웅 씨, 그리고 최고를 꿈꾸는, 그리고 이미 최고화되어 있는 톱스타 역에는 김민준 씨, 그리고 그 스타를 만드는 제작자 역할에는 초희연 씨, 이렇게 해서 영화계를 통한 연예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톱스타인데 혹시 본인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톱스타시니까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소위 얘기하는 연예계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수많은 톱스타들을 보아오게 됐죠. 직관적으로 많이 네.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중훈 씨 생각하기에 박중훈 씨의 톱스타 시절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뭐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죠. 근데 90년대가 가장 왕성했던 것 같고요. 2000년대에도 뭐 황산벌이나 라디오스타나 뭐 어쨌든 저는 행운스럽게 관객들에게 좀 가진 것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진짜 최고였죠, 사실. 네. 그 처음에 감독 데뷔 한 달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떤가요? 주변의 반응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어요. 한다고 하니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된다. 저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또 다른 의미의 그 저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영화를 진중하게 잘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 자각을 더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만든 영화와 함께 이곳 부산을 찾은 박중훈 씨. 톱스타 보려고 3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박중훈 감독이요. 박중훈 감독님이요? 박중훈 감독님이야. 배우이자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한 작품이에요. 박중훈 감독님 화이팅!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등장하는 중훈 씨. 안 했어. 일부러 좀. 오늘 뭐 좋은 아침 녹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팀입니다.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기 그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무대 인사 가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 사실 이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익숙하진 않죠. 익숙하진 않은데 네.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많이 더 느껴져요. 배우를 할 때는 조금 마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웠던 것 같아요. 커리어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기 여기서는 뭐 부산에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오늘의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박중훈 감독님. 감독으로서 관객과 만나는 첫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송혜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배우 생활을 쭉 하다가 이번에 감독으로 처음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끝내고 나니까 어렵긴 어려웠는데 뭐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고 실제로 그런 자리를 계속 지켜
오셨던 그런 선배님이 메가폰을 잡으셔서